아름다운 나무입니다. 제가 지금 블랭킷을 만들고 있는데 코바늘로 뜬 모티브를 연결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제 저는 주로 지금까지 코바늘 모티브를 뜰 때는 따로따로 뜨지 않고 뜨면서 계속 연결하는 방법을 좋아했어요. 왜냐면 이거 하나 뜨고 다음 거 뜨면서 마무리해서 이렇게 연결하는 걸 좋아했어요. 후 작업하는 걸 너무 번거로워해서 그런 방법을 선호했는데 이 모티브들은 얘는 이제 사각형 형태로 여기 중심에서 시작해서 점점점 퍼져서 여기 테두리가 다그 온전한 코로 되어 있는 모티브고요. 그리고 그 옆에 붙어야 할이 모티브는 그냥 이렇게 수직으로 떠진 모티브예요. 그래서 얘는 여기 가장자리가 단이고 얘는 여기가 코예요. 그래서 얘랑 뜨면서 연결해 보니까 그러니까 얘를 먼저 뜨고 얘를 다뜬 후에 연결을 해봤더니 여기 선이 예쁘지 않게 나오더라고요. 얘하고 연결할 때 보통 짧은뜨기로 연결을 하게 되잖아요. 긴뜨기로 연결하진 않죠. 그러면 그 짧은뜨기가 떠지는 부분이 이렇게 땡땡땡 점처럼 보여요. 그게 너무 보기 싫어서 깔끔하게 선이 나오게 하려면 돗바늘을 이용하는 방법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지 않는 돗바늘을 이용해서 모티브 연결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근데 모든 분들이 이렇게 하시는 건 아니고 그냥 제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 보시면 마지막 짧은뜨기에 보통은 이렇게 실두 가닥이 있거든요. 두 가닥이 있는데 이쪽 겉면에 가까운 실은 쓰지 않고 이 뒤쪽에 있는 가닥만 연결하는 데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연결한 후에 그 겉쪽으로 나와 있는 그 실들이 쭉 연결이 돼서 전체적으로 선이 깔끔하게 되거든요. 이 방법은 뜨면서 연결할 때도 좋아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일단 이거 실을 연결할 실을 다 남겨서 모티브를 또 떠났어요. 그래서 돗바늘에 끼우고 이게 뒷면에서 연결할 거거든요. 이 자리에 붙일 건데요. 이 모티브는 앞뒤가 없는 거라서 특별히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바로 붙일게요. 우선 여기 하얀 모티브들이 붙어 있는 모퉁이 꼭지점에 얘를 먼저 연결을 해놓고, 그리고 저는 제가 할 때는, 아이고. 코바늘 편물 연결할 때,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온전한 코 하나를 다 통과시키지 않고요. 예를 들면, 이렇게 했을 때, 그 코와 코 사이로 통과시키지 않고요. 그러면 여기 시접이 되게 두껍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원단이라고 생각하고, 최소한만 겹쳐서, 그냥 정말 꼬맨다고 생각하면서 연결하고 있어요. 이게 이 코를 통과시키는 게 아니고, 코와 코 사이를 통과시키는 게 아니고, 가장자리에 이걸 원단이라고 생각하고, 가장자리를 따라서 정말 꼬매는 거죠. 한땀한 땀.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이 모티브의 가장 중심은 여기예요. 여기랑 이 모티브의 가장 중심은 여기. 여기를 뭐 마커로 찝어놓고 하시는 게 편할 수도 있고, 저는 이게 큰 편이 아니어서 그냥 손으로 찝어놓고 해요. 그래서 떠보시면 얘랑 완벽하게 길이가 딱 맞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길이를, 근데 또 뜨개는 신축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길이를 맞춰서 잘 잡고 한땀한땀 꼬매듯이 연결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짧은뜨기에 바깥쪽 실만 가닥만 연결하는 데 사용해요. 사용하고 있어요, 저는. 근데 제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모든 모티브를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건 아니고, 제가 지금 뜨고 있는 것에
가장 잘 맞는 방법을 여러 가지를 시도해 보니까 이 방법이 가장 맞다고 생각해서 저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바느질 하듯이 한땀한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짧은뜨기에 뒷실에만 넣어서 이쪽 모티브의 가장자리 실 가닥을 하나씩 해서 연결하고 있어요. 감침질로. 지금 중심까지 연결을 하고, 그럼 여기서부터 다시 여기를 잡고, 여기 끝점, 이 모티브의 끝점과 이 모티브의 끝점을 길이를 맞춰서, 이흰 모티브가 약간 긴 편이거든요. 길이를 맞춰서 다시 잡고 연결해 주시면 돼요. 근데 이게, 이 부분이 코가 아니라서, 도대체 여기다 넣어야 돼요? 아니면 뭐 이렇게 넣어야 돼요? 이렇게 넣어야 돼요? 물어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어디다 넣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러면 내가 넣어보고 확인해 보시면 돼요. 확인해 봐서 괜찮다. 그럼 계속 진행하시고 별로 안 예쁘다. 그럼 풀어서 다시 하시면 돼요. 예뻐 보일 때까지. 저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뻐 보일 때까지 풀었다, 다시 했다, 풀었다, 다시 했다를 하고 있어요. 누군가가 정확하게 예쁜 방법을 알려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쁘다는 관점이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분은 완벽하지 않아도 난 마음에 들어 괜찮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조금이라도 삐뚤어진 거 용납 못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맞는 내가 원하는 정도를 찾아서 계속 확인하면서 찾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리고 저는 별로 이런 거 신경 안 쓰는 편이라서 대충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 한쪽 변을 거의 다 연결을 했고 여기 꼭지점에 다가왔어요. 그러면 여기 가장 끝하고 이 모티브의 가장 끝하고 한번 연결해주고 가장 끝 한번 연결해주고 그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뒤집어서 이 모티브하고 연결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작을 역시 한번 자리를 잡아주고 여기가 느슨해지면 또 벌어지거든요. 잡아주고 하시면서 계속 이걸 확인해 봐야 돼요. 괜찮은가, 안 괜찮은가. 그래서 이 모티브의 중심 잡아서 또 연결하는 거죠. 흰 모티브의 여기 마지막 단의 뒷실, 그 다음에 여기에 가장자리랑 정말 꼬매고 있어요. 이때 이걸 너무 당기셔도 안 되고, 얘를 너무 꽉 당기셔도 안 되고, 그럼 또 울거든요? 너무 느슨해도 안 되고. 적당히가 제일 어렵죠. 적당히 하시면 돼요. 너무 느슨하면 또 이게 벌어지거든요? 이렇게 해서 연결된 겉면들은 이렇게. 근데 이게 사실 완벽하지 않아요. 좀 삐뚤어지고 모양이 완벽하진 않지만 뭐 그래도 전 만족합니다. 그래서 제가 연결하는 방법은 이렇게 연결하고 있어요. 다음에 또 봬요.